자, 이제 이렇게 세팅을 네. 마쳤는데 네. 이제 드디어 직접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네. 우리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직소 먼저 한번 잘라볼게요. 직소요? 직소. 네. 자, 요게 이제 전기 직소고요. 네. 네. 한번 잘라볼 텐데 나무를 먼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네. 네. 나무 준비됐나요, 이들이? 준비됐죠. 네. 네. 굉장히 두꺼운 나무를 가져오셨네. 네네. 자, 이 나무를 자르는 방법이 네. 일단 직선이 먼저 있겠죠. 네. 네. 직선을 먼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직선. 자, 직선을 자를 때는 내가 자르고자 하는 이 선을 꺼야 되겠죠. 네. 그대로 자르기 위해서는.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선을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요. 네. 직선으로 뭔가를 자를 때는 무조건 스케치가 필요해요. 미리 밑바탕을 그려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 직속으로 잘라야 되는데 네. 이 직속으로 자를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자를 건데 여기서 만약에 그냥 이 기계와 이 피사체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피사체와 기계를 딱 밀착을 시키셔야 돼요. 이렇게 네. 딱 붙여서 그리고 이제 이 선을 꺼었잖아요. 네네. 이 선대로 가고 싶다라고 이제 가정이 있으면은 여기 보면 요 방향키 같은 게 달려있어요. 직속기에 요 부분을 따라서 쭉 밀면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자르기, 예, 그거 때문에 이제 자르기가 쉽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요 자르기 전에 네. 요 피사체를 고정시킨 다음에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게 이제 저번 편까지는 저희가 그냥 잘랐어요. 네. 네. 근데 이번 편에는 이제 직소를 사용하기에는 그냥 자르기에는 뭔가 좀 약간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퀵 바이스 그립 네. 목공용 퀵 바이스 그립인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양쪽에 이렇게 이제 고무가 달려있고 그래서 이 피사체를 고정시키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고정시켜 볼게요. 고정을 시키실 때는 일단 내가 최대한 벌리고자 하는 만큼 벌린 상태에서 깊이를 확인한 다음에 밀어서 눌러서 미신 다음에 거의 다 왔으면 이걸로 손잡이로 눌러주시면 딱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자르시면 되는데 이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자로 맞추신 다음에 나무를 잘라줬니? 이대리! 이대리 어디 갔어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죠.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직소로 직선을 자르기 위해서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저번 편에도 설명드렸던 각도 절단기나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빠르잖아요. 훨씬 빠르고 네. 예, 더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직선으로 자르기엔 그게 용이하고 각도 절단기를 쓰는 게 더 용이하고 네. 직소를 쓰는 대부분의 원인은 아까 전에 이대리가 했는 작업인 곡선을 따기 위해서 나무의 곡선을 따거나 철의 곡선을 따거나 이 네. 곡선을 딸 때 대부분 많이 쓰시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곡선을 따볼 텐데 다시 풀고 네. 이 곡선을 따실 때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첫 번째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만들고 싶은 모양이 그랬어요. 네. 하트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그렸는데 이 하트를 따고 나서 이 땋는 하트를 내가 가질 것인가? 네. 아니면 이 하트 땋는 이 하트 안에 거는 버리고 네. 이 구멍만 나 있는 이 판을 가질 것인가? 네.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네.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 달라지겠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이 하트 모양을 땄을 때 이 하트 모양을 내가 갖겠다. 네. 이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런 경우 지금 이렇게 허공에 있어요.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되나요? 그렇죠. 아니면...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힘이 네.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 드릴이 필요한 거예요. 아. 이 드릴을 사용을 해서 만약에 이 안에 하트를 내가 갖고 싶다. 네. 그러면은 이 하트 바깥쪽에서 구멍을 뚫고 네. 여기서 직소를 출발시켜서 따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하트를 잘라낸 이 구멍이 나 있는 이 판을 갖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도 네. 있죠. 그런 경우는 이 하트 안에 구멍을 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렇지. 따고 났을 때 여기 손상이 없으니까. 손상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아까 전에 이대리가 했는 작업은 금방 말했는 것 중에 앞에 거. 예, 안에 게 필요하죠. 안에 게 필요한 상황이죠. 네. 동그라미를 네. 따주고 싶었으니까. 네. 그럼 이 하트나 동그라미는 똑같다고 보고 이 하트를 딴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밖에다가 구멍을 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구멍을 낼 텐데 자, 이 구멍을 낼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네. 이 직소날의 지름이 1c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드릴날 지름 또한 1cm 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직소날이 꽂혀서 출발하기 용이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트를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이 하트 바깥쪽에 구멍을 뚫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을 뚫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구멍이 나 있어요. 네. 그럼 여기에 직소날을 넣어서 출발시키겠다는 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잘라 볼게요. 만들었네 하트를. 어, 이 과장님. 네, 이거 풀고. 네. 와, 이거 진짜 빵빵한 나무네요. 네. 와. 열리한 마음입니까? 뭔가 좀 어설펐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네. 이제 따진다는 거. 면은 네. 굉장히 깨끗하죠 지금. 네, 네. 아, 예. 와, 진짜 깨끗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따시면 되고 이제 만약에. 밖에서 따시려고 하면은 안에를 구멍을 뚫어서 출발을 시켜서 따내면 이 모양만 남는 거죠. 그러네. 예, 우리 밖을 뚫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밖은 못 쓰고 예, 안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밖이 필요하신 분들 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모양을 냅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직소로 우리가 결국에는 따고자 하는 것을 딸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만들어봤고 네. 이번에 이제 커서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네. 커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들이? 커서 뭐 어떤 걸로 드릴까요? 이걸로 드릴까요? 네, 뭐 네. 전기는 어차피 충전이나 사용하는 방식이 같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이제 날을 꽂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배터리를 먼저 네. 분해를 하시고요. 안전을 위해서 네. 자, 이 제품 또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신 상태에서 네. 날이 이렇게 꽂히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랬는데 못 자르겠죠. 네. 손잡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꼽으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장착이 되는 거고 네. 배터리를 꽂으면 네. 자, 이거는 지금 같은 작업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네. 이 제품으로 이런 작업을 하진 않아요. 대부분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자, 이 나무를 먼저 한번 잘라볼게요. 네. 이 바이스를 설치한 다음에 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은 네. 이 이제 장작을 떼어야 되는데 이 크게 너무 커. 아. 그래서 조금 장작 그 아궁이 사이즈에 딱 맞게끔 잘라서 넣을 때 그러니까 잘라야 되는 면이나 이쁘게 잘라야 되는 게 아예 필요가 없을 때 그냥 막 자를 때는 커서를 쓰는 거죠. 자, 커서를 한번 잘라볼게요. 커서도 마찬가지로 직소와 마찬가지로 이 피사체와 이 기계가 떨어지면은
이렇게 아무 때나 왔다 갔다 그래요. 아. 항상 요 피사체와 기계를 딱 붙이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나무를 잘라봤고요. 네, 아. 이제 쉽게 잘리네요. 쉽게 잘리죠. 네. 그래서 막 자를 때 좋아요. 컷소는 이쁘게 말고 정확하게 말고 네. 그냥 막 잘라낼 때는 컷소가 직소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만 제가 설명을 덧붙이면 네. 고속 절단기, 각도 절단기,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로도 다 자를 수가 있잖아요. 특히 고속 절단기 같은 경우는 철, 스텐, 나무 다 자를 수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왜 그걸 안 쓰고 이걸 쓰냐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간편하잖아요. 그죠. 간편하고 그 이제 각도 절단기, 고속 절단기 같은 경우는 피사체를 내가 갖고 와야 되잖아요. 네네. 이해돼요 그 말이? 아. 제가 각도 절단기나 고속 절단기를 들고 이 피사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지금 들고 이 무거운 걸 들고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넣어야 되니까. 네, 넣어야 되니까. 예. 네. 근데 컷소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이 피사체가 하늘에 있든 내 눈앞에 있든 어디에 있든 자르기에 용이하다는 거예요. 아. 후회를 받지 않는 거죠. 제가 들고 와서 자르면 되니까. 네네. 예.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철을 잘라볼 건데, 철을 자르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날을 교체해야 돼요. 네. 철용으로. 네. 금방 저희가 꼽았는 거는 우드라고 적혀있죠? 네. 예. 우드 앤 메탈. 예. 네. 그래서 나무를 자르는 날이었고 네. 철을 자르기 위해서는 철용 날을 바꿔야 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여기서 또 배터리를 먼저 빼야 되겠죠? 단전하기 네. 위해서 날을 빼시고 그리고 요 레버를 돌려서 원터치 방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고요. 자, 철용 날을 한번 꽂아 볼게요. 철용 날을 꽂아 보겠습니다. 자, 철용 날이 있고요. 철용. 요 레버를 돌려서 날을 꽂는 방향으로 꽂으시고요. 만약에 이 레버를 돌리신 상태에서 혹시나 거꾸로 꽂으시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꽂으면 작업이 이렇게 됩니다. 아, 되기는 되겠네. 쓰긴 쓸 수 있겠지만 뭔가 좀 반대 방향인 게 느껴지죠. 네. 이렇게 해서 위로 뜰 때는 이렇게 써도 네네. 되긴 하지만, 예. 근데 방향은 항상 앞쪽을 향해서 밑으로, 날이 서 있는 방향 밑으로 가도록 쓰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꽂으시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장착하시면 되고요. 자, 동상이 작동합니다. 혹시 철 준비됐나요, 이들이? 준비됐죠. 예, 철 네. 줄 한번 준비 한번 해주세요. 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고정을 시키고.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잘라볼 텐데요. 좀 여쭤볼까요? 잘라볼 텐데, 요 철 또한 기계와 피사체가 딱 맞물리도록 하는 게 가장 관건이에요. 네. 자, 그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금방 잘리죠. 네, 이 두꺼운 철이 금방 이렇게 잘려요. 와, 네. 대단합니다. 진짜. 네. 물건이네 이것도.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철도 자를 수가 있고 네. 알루미늄은 철보다 더 무른 재질이기 때문에 더 쉽게 잘리고. 더 쉽게 잘리고. 스텐도 스텐 전용 날만 꽂으면 쉽게 잘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네. 이제 직소와 컷소 네. 네. 설명을 드렸는데. 직소 컷소 참 좋네요. 물건 이제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알겠죠. 네네. 보시는 분들도 이제 직소와 컷소의 차이라든가 네. 어떤 상황에서 직소를 쓰면 나을지 어떤 상황에서 컷소를 쓰면 나을지 이런 게 이제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고 네네. 여기서 이제 제가 추가로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가면은 자 이게 이제 컷소 날인데요. 이건 금방 작업해서 뜨겁고 자 이게 이제 컷소 날인데요. 여기 컷소 날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 보여드렸던 직소날이 아, 여기 있네. 자, 직소날이잖아요. 이렇게 있죠. 네. 이제 직소날이든 컷소날이든 이 톱니의 간격이 다 다르죠. 네네. 조금씩. 네. 톱니의 간격이 이거는 듬성듬성하고 이건 촘촘하죠, 말 그대로. 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목공용 팁서에서는 날의 숫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 날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절삭력은 떨어지고 잘리고 난 면이 매우 깨끗해져요. 요 예. 직소와 커스널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게 이제 직소와 커스널에서는 TPI라는 건데 네네. 그걸 나타내는 표기가 TPI라는 말이 이제 감독님께서 이 영상 지금 제 목소리 나갈 때 사진을 영상을 삽입해 주시겠지만 2.54 네. 1인치 안에 이 날이 서 있는 개수예요. 그게 TPI거든요. 그래서 뭐 6TPI, 8TPI, 12TPI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네. TPI의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절삭력은 조금 떨어지고 네. 대신에 잘린 면은 깨끗해요. 아. 근데 TPI가 낮으면 낮을수록 네. 잘리는 거는 팍팍팍 잘 잘리지만 네. 잘리고 났을 때 면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다는 점. 아. 그거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이제 직소와 커스에 대한 설명을 마쳤는데 네, 이제 좀 알겠어요 이제? 네, 아 이때까지 제가 왜 네. 힘들게 이렇게 또 했는지 네. 직소가 있었더라면 좀 그렇죠. 쉽고 빠르게 네. 네. 사용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네. 제 영상을 보시고 하시고자 하는 작업이 생겼을 때 네. 가장 뭐 무조건 정확한 건 없지만 네. 정답은 없어요. 네. 그나마 가장 근접한 가장 적합한 공구를 네. 찾으실 수 있다면 네. 그게 이제 또 저희 임무를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도움이 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다음 편에 또 새로운 공구를 가지고 네.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상 공구 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